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서 열심히 살아오고 법 어기지 않고 또 현명하게 살아온다고 생각하면서 내 위치의 입장에서 아빠로서의 역할 또 엄마로서의 역할 열심히 살아오던 시간 속에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20대 30대인 열정과 20대 30대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나를 보기에 또 호칭으로서 노인과 연장자라는 울타리와 단어를 쓰게 되는 모습을 내가 받는 시기가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미국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제3국의 어느 나라에 살던 우리가 자제분들을 다 키운 상태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내 제2의 인생을 꿈을 꾸면서 살기 위한 보금자리로서 노인 아파트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오늘 노인 아파트란 미국에서 어떤 형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노인 아파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노인 아파트의 절차와 행정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시게 되면 밑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인 아파트란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노인들을 위한 전용 주거지를 노인 아파트라고 합니다. 노인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렌트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주변의 이웃들이 나와 동년배인 사람들과 지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부부가 한 분이라도 62세가 가능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한 부분의 기준점을 삼는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데 그 이유는 주마다 그리고 타운마다 노인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민간 건설업체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와 조인이 돼서 노인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오픈을 시키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부분은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자, 노인 자격의 소득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연금, 생계보조비, SSI라 그러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받으시는 용돈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노인 아파트 신청 방법으로서는 입주 희망을 원하시는 주변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주변에 노인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나 매니지먼트 회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방문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의 서류에는 보통 연금의 내용과 수입이 되는 수입에 대한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대충 3개월 정도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제일 보편적이겠죠. 입주자의 정보, 내 생년월일서부터 이름, 그 다음에 내 연락처,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주변에 비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적어서 내시는 게 전체의 정보의 내력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서부나 동부의 대도시인 경우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이 뒷돈 거래가 있는 게 사실 문제라고 합니다. 서부 쪽에서나 동부 쪽에서도 몇 년 전에도 큰 일이 있었지만 뒷돈 거래라는 게 뭐냐면 대기 순서를 기다리신 다음에 내 자격에 따라서 내 순서에 따라서 입주 신청을 받으시게 되는데 중간 끼어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500불에서 많게는 만불까지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조인을 해서 뒷돈을 주고서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부와 동부 쪽에서는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FBI 수사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보통의 인기 있는 노인 아파트의 대기 시간은 평균 3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비법적으로 불법적인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노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퇴거 규정, 그러니까 쫓겨나는 규정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연령 62세 미만자가 불법으로 입주를 하였거나 신청이 없는 동거인이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의 환경적으로 비위생적인 경우에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컨트랙트 계약서상의 퇴거 명령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아파트에 신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팁을 드린다면 대기 신청이 긴 지역이 대부분이 인기 있는 도시가 많고요. 또 시설이 좋거나 최근에 건설되는 부분은 더욱더 인기가 많죠. 여러분들이 대기 시간을 평균 3년에서 10년까지 기다리시기에 복수 신청 방법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지역의 지망을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형식으로 해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의 신청서를 내시는 방법이죠. 또한 신청서를 내신 다음에 적게는 6개월마다 내 신청서가 낸 거에 대한 프로세싱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나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나 아니면 관리소 입장에서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를 되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쪽에서 연락을 나한테 취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연락을 못 받거나 미스하는 경우에 누락이 될 수 있거나 밀리는 경우가 종종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 평균 4, 5, 6개월 정도만에는 항상 컨펌을 하시고 체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노인 아파트의 렌트비, 렌트비는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가지게 되는 수입의 평균 3분의 1의 렌트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내가 한 달에 수입이 $600로 보고를 했을 때 렌트비는 3분의 1인 $200 선으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싱글이신 경우에는 평균 $170에서 $200 선으로 노인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고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신 경우에는 $200에서 $300 정도의 비용으로 한 달 렌트비를 지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노인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요즘에는 실버타운이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내가 소득이 좀 더 있으신 경우에 노인들만을 위한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타운 내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골프장 아니면 각종 부대 편의시설까지 다 구비를 해놓고 노인들을 입주시키는 타운이죠. 그래서 그런 노인 실버타운인 경우에는 작게는 1000개 가구 정도에서 많게는 10000개 가구 정도를 구성시켜서 입주를 시키는 게 실버타운이죠. 실버타운인 경우에는 보통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이시면 거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잘 돼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버타운 내에 전용 골프장도 있고 골프장 18홀을 도시는데 평균 뭐 $11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보통 가격이 인기 있는 경우에 평균 가격으로는 원 베드룸인 경우에 $130,000에서 $1,000,000까지 분포도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노인이 되는 노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게 굉장히 씁쓸한 얘기지만 노인이 되는 나이층인 62세 이상이 됐을 때 거주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